할렐루야. 금요전도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완전 복음 속에서 참 행복자임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우리는 행복의 이유를 거의 세상의 것에 맞춥니다. 세상의 것이 있으면, 세상의 것이 풍족하면, 또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의 것에 도달하면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참 행복자로 부르셨음이 확인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복음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오직 전도만 남기고 오직 선교만 전달하는 후대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와 중직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 참 행복자입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캄캄한 길 다녀도 가사는 나는 참 행복해요예요. 근데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눈빛은 나는 참 염려해요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뭘 어떤 걸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번 주셨던 우리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냥 느낌 또는 막연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 오늘 우리가 찾고 누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흑암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불신앙의 세력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참 행복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드립시다. 복음 가진 우리가 참 행복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사랑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와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와 후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타났던 참된 현장 살리는 전도의 빛의 역사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에 결론 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